질문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심판에 대하여 묻는 이유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는 죽자 말자 그냥 지옥으로 갔고 거지는 죽자 말자 천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박사님에게 들어보니까 아담은 어떻게 또 나중에 어떻게 부활해야 되고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 아직도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닌가요? 사후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이 난해하고 어려운데 성경 공부 팁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정도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아, 또뭐 박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헷갈린다.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그 성경 공부하는 데팁좀 주세요. 팁은 없어요, 사실은. 팁은 뭐예요? 그 열정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에요? 그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고, 뭐, 열정이 없는 것은, 성령이 아직도 주시지를 안 하는데, 왜안 좋겠어요?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어. 성령이 그 관심 가지도록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아. 왜안 좋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좋아요. 특히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 공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전자들은,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들은 생명, 생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유전자가 회복되니까. 다른 어떤 말씀도 생기를 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2부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요 정도의 열정도, 그럼 2부에 남아서라도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도 그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에이, 뭐 1부면 됐어.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거부당한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질문 그 자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인정해 주거나 안 해 주거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믿든 말든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이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믿는 것도 결국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을 쳐주신다. 그래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에 그 말이 나옵니다. 저는 에베소서가 참 좋아요. 에베소서 이름도 좋잖아요. 에베소서. 얼마나 좋아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제가 방금 복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셨어.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듣고, 아예 난 듣기도 싫어. 제가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채플 시간마다 뭐 이런 소리 듣기. 그러나 일단은 뭐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요? 믿어. 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들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믿어. 아,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을 쳤다. 그 무슨 뜻이에요? 예. 네. 네. 자, 쉬운 말 하면 제일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면 옛날에는 그 소, 양을 다 길렀잖아요. 유목민들 생활에. 근데 이 양이 자꾸 이 들판에 가면 섞인단 말이야, 소들이. 그럼 뭘 보고 알아요? 인을 보고 알아요. 그 인을 어떻게 쳐요? 쇠를 달구어 가지고 예, 네, 소 엉덩이에다가 팍 하면 여기 이제 화상 흉터가 나면 그게 이 소는 누구누구 것이다.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령이 인을 쳤다는 것은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곧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은 누가 치신다고? 성령이 어디에? 내 엉덩이에? 어디에? 내 마음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확실해. 성령 없이 믿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확신이 있고, 또 누가 하는 확신이 있다고? 내가 하는. 그런 거를 자기 확신이라고 부른다. 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는 받았다.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거의 40년간을 했는데, 그 안식일 교회에서는 제가 안식일 교회를 때 떠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으려면, 즉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려면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우리의 성품에 하나의 흠도 없어야만 된다.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구 이리 나와봐. 성품을 한번 검증해보자. 됐어. 너는 내 자녀가 될 만해. 내가 인을 쳐주지. 이게 안식교 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검증하는 과정을 조사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제가 거기서 이야 이거는 복음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안식교를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게 왜 틀렸어요? 네, 조건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이 사람은 내 자녀다 하고 인을 팍 치는데 그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성품이 완전한가 안한가. 이제 그래서 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안식교회 교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은 우리의 뭐밖에 없다? 네. 성품밖에 없다. 와,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품. 와. 저는 지금 나이가 내년이면 80인데 그런 성품이 될까 안 될까? 도저히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는 기분 나쁜 말을 하거든? 그런데도 그래. 기뻐할 수가 없고 기분 싹 상해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안식교대로 하면. 그러면 예, 성품이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만 가는 게 아니고 성품이 변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변합니다. 아시겠죠? 왜? 왜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만 변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 남의 건데 왜 자기가 들어와서 살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모든 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탁 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제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느냐.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 네가 믿어주는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뭐요? 너는 내 거야. 인을 치고 이 속에 들어와서, 이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 이 말이야. 그것을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내주를 하시면 그 나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점점 변화시켜가고 나에게 속삭여주고 너 또 마누라한테 신경질 났구나. 어떤 때는 그래요. 가끔 가다가 바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턱 바나나를 골라서 턱 접수해 놓으면 성령님이 뭐라 그러게?
너 제일 큰 거 골랐지? 그 보면, 네, 이런 거, 이런 성품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 이 참 별 볼 거 없는 이상군데, 그래도 그 믿음 하나로 인을 쳐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런 말도 다정하게 바나나 큰 거 골랐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성령과 대화하면서 성품이 어떻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성품이 변해야 하나님이 인쳐준다는 가르침은 성품 절대로 변하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안식일 교회 치명적인 문제예요. 다른 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핵심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40년을 그 교단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예. 다 안식일 교회 누구든지 이상구 박사. 그럼 박사님, 다 그렇게 사랑받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식구들, 그런 친구들, 예. 그런,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 네. 아, 그러니까요, 이 안식일 교회는 온 세계에 다 퍼져있어. 그러니까 이 220몇 개국인데, 네. 거의 200개국 이상에 퍼져 있는 게 안식일 교회예요. 다른 교단은 어림도 없어. 숫자는, 전체적인 숫자는 작아도 퍼져 있는 나라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구, 그러면 온 세계 안식일 교인들 다 알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 참 친한 친구들 많아. 근데 내가 떠났다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상구는 사단에게 속아서 떠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참 마음 아파요. 넘는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든 내가 가서 밥 먹을 곳이 있고 잘 데가 있고 그래. 아시겠죠? 다 반갑게 맞아줘.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갈라져 버렸다.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쵸. 아, 그래요. 자, 이제, 그래서, 자, 성령으로,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고 하면, 심판, 성경의 심판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주로 성경에서 주로 정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사형 선고받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뜻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물어보는 심판은 주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갈 수 있다고 판결이 내리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딱 드린 것은 천국에 갈 사람은 성령이 딱 왔을 때 그 성령을 어떻게 딱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믿는 자는 그 믿을 때 너는 나의 소유하고 인침을 받았고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근데 성령은 하나의 등불이라고, 빛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등불이 꺼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꺼져요? 악령을 왕창 받아들이면 꺼져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는 너를 증오할 거야. 죽을 때까지 증오할 거야.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성령은 거부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그것을 무엇으로 지켜나가야 돼?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그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어온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지금 가까워진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성품이 다 예수님의 성품처럼 다 이루어진 것도 아직도 아닌 것 같다. 아직도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 근데 나는 늙었다. 앞으로 얼마나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내 앞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서 참 멋있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해요. 그 목표가 뭐냐? 내가 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으면 좋겠다. 그거를 잡으려고 나는 달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지켰노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단은 계속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이 꼬라지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참 웃기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사단이 그 하는 말 들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거든. 그래서 난 천국 가겠나 이래가지고 쓰러지는 거야. 속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이며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 주신 성령을 결국은 거부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뭐요? 심지어는 회방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구원이 있을 수가?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성령이 들어와서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증명하는데,
그렇죠. 그 성령을 그냥 다시 거부해버리니까, 성령을 나가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에게, 너 방금 바나나 큰 거 골랐지? 그러면서 뭐, 이상구, 네가 그래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너 웃기잖아? 그러면 믿음 없으면 속아 안 속아? 속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 정도 해가지고는 이상구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이제 그런 소리 별로 안 해. 그 대신 누가 그 말 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바나나 질 큰 거 골랐네. 그럼 상구가 어떻게 하게? 빨리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열심히 고쳐줄게. 박수!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영광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은 빛입니다. 그건 생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것을 보면,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거를 보면 그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뭐가 나를 변화시킨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을 보고, 아, 감탄하고 있으면 나는 변하게 돼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도 없고,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켤 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정말 그러네. 그거 하고 있으면 유전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말이에요. 변하려고 아무리 해서 유전자 켜지나, 빨리빨리 켜지라고. 야, 이건 안 된다, 이 말. 뭐를 보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 그 사랑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그게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무엇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탁, 사랑을 보면, 느껴지면, 감동이 되면, 뭐가 변해요? 이래서 문제야. 다 아는데도 대답을 못해, 다 배운데도. 내 팔을 바꾸잖아. 그래서 생체 전자파도 어떻게, 알파파로 바뀐다잖아. 그러면 알파파가 유전자를 뭐요? 가서 조절해서 켜줘. 보세요. 안다, 배웠다. 질문해도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뭐 현미밥 먹고 물 마시고 뭐 운동 하루에 1시간 하고 뭐 그랬는데 박사님 검사해 보니까 나빠졌답니다. 박사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나빠졌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게? 내 판은 안 바뀐 모양인데. 그렇죠. 박사님이 저 채식 철저히 했어요. 운동 철저히 했어요. 외부적인 것은 했지만, 아직도 내면에서, 내면의 환경이 확실하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생체, 뇌파와 생체 전자파에는 알파파가 되는 변화가 오지를 않았다. 근데 그 말을 해주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이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이제, 그러니까, 믿는 자들, 성령을 받아서 믿고,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어떻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얘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알죠. 성령 자신이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정돼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 하면, 죽었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은 성령이 내주해 있는지, 있는 그 순간, 십자가의 강도처럼 성령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게 사다가 그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와 하고 성령으로 깨달았어.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자기의 침 뱉고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면상을 들이갈기고 해도 예수님은 아버지 이 불쌍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와, 성령이 그 강도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야. 저를 기억해 주세요. 믿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요거를 끝나고 합시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본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즉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아직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순수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교인들에게 나타내 보기 위하여 그땐 이상한, 그래서 다른 경우인데, 아, 저 사람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성령 받았네. 그거는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성령 받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성경 아무리 봐도 성경이 안 보이는데, 뭐 이상한 소리만 내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뭐 이러면 성령 받은 거. 천만에야. 그거는 뭔가 어떤 영에 속은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로마서 14장.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초대교회죠. 근데 교회 안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여기 참 좋네? 여기 한번 댕겨볼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자꾸, 십자가 강도 같은 사람이 교회로 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 차별대화함. 저거 강도였대. 이래가지고 교회가 자꾸 골치 아픈 일이 생긴대. 그런데 그런 성령을 받지 않고 들어와서 같은 교인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갈아치라고 그래. 아시겠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고? 알고. 알곡이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분명히 교회에 댕길 때부터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서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 네, 사단이 뿌린. 네. 그래서 그러나 그 성령을 받은 알곡은 성령이 이미 인을 쳐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뭐예요? 아는 사람들이고, 가라지들은 그런 확신 있게 볼게. 없어요. 없으면서 천국 간다며. 나도 너희들이 가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이 마음의 변화는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알곡은 다 뽑아버리죠, 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뽑지 마라. 그 중에 하나라도 뭐예요?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알곡으로, 네? 알곡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교회에는 가라지도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뭐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거는 뭐를 위하여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원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이제 10절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선한 행동을 했느냐, 악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각자 행한 대로 뭐예요? 받을 것이다. 자, 선한 행위는 뭐예요? 선한 행위는, 즉, 악한 행위부터 제가 얘기하죠.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가니까 율법대로 내가 착하게 살 거야. 그게 악한 행위입니다. 왜 악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적근적으로 보고. 내가 선하다고 행하는 행위는 다 성령 없이 내가 하는 거야. 그게 악한 거예요. 선한 행위는 뭐예요? 네, 성령을 받아서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해주신. 그것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행위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면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그게 악한 행위예요. 네. 선한 행위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원을 주셔서 자녀로 삼았으니까 나는 최소한도 요만큼이라도 네, 감사를 표현하고 같은 교인, 힘든 교인을 도와주고 싶어. 그거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야. 그게 선한 행위. 아시겠죠? 그래서 네,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은 이런 말을 다 도덕적으로 해석한다면 도덕적이라는 말은 다 무슨 적이에요? 다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조건적인 도덕적인 행위로서 선한 행위는 하여튼 다른 사람이 볼 때 분명히 선해.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쟤는 나를 어떻게 조건적으로 가르치면서 조건적으로 자기가 갖다 바치는 걸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게 악행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선하기가, 그래서 영적으로 선해 보려고 해도 잘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리 나는 영적으로 선하고 싶은데 결국 내가 하는 거를 내가 보면 뭐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영적이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조건적으로 하는 나 자신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허한 자로다. 내가 이렇게 안 바뀌네. 그러나 뭐예요? 이렇게 안 바뀌니? 내가 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나 자신을 건져낼 수는 없다. 누군가가 나를 이거 건져내 줘야만 되겠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맨 마지막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감사하리로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1절 1절입니다. 자들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저 물 흐르듯이 쫙.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룩다고 합니다. 나는 계속 앞으로 달려갈 것인데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뭐요? 믿음이다. 왜?
내가 이루었든 안 이루었든 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 자, 우리 그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죽어봐야 천국인데. 그렇죠. 죽어봐야 어디요? 천국이요. 그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다. 죽어봐야 천국.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저변 무의식 속에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해. 네. 네. 자, 그래서 이 마음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느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진짜 알곡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다 결정되고 그 사람들은 인침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성령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가라지들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라지들은 이제 너는 참 열심히 일했구나. 나를 조건적으로 봤구나. 너는 알곡은 아니야. 네 속에는 성령이 아무리 봐도 성령이 없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가라지들이 뭐라 그럴까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큰 일을 다 했는데 어떻게 내 속에 성령이 없다고 합니까? 성령 없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네 폼으로 한 거 아니야? 다른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다음 해 장로 선출할 때 성공운동용 아니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건 성령으로 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대야. 이제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죽는 순간에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자, 이 서론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자, 이제,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한다? 정죄. 이게 이제 심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실 정죄라고 번역한 게 정확합니다.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겼다. 이제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 말입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면 나는 본래 어디에 있었는데? 사망에 있었다.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서 결정 나버려. 누구에게는? 성령을 받아서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렇죠? 자,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정죄를 받은 상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했어. 계속 사망에 머물러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모든 것이 사실은 결정돼 버립니다. 결정돼 버리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한테 내가 큰 돈을 많이 내고 하나님한테 공을 세워서 조건적으로 천국 가려고 애썼던 사람은 자기가 과연 하나님이 천국 보내줄까 안 줄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없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진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있어. 그것을 백보좌 심판 또는 흰보좌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심판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즉, 이때 여기 심판은 뭐가 돼야 돼요? 정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번역한 것이고, 여기 이제 이걸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뭐를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사망에 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믿는 순간 옮겼고,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라고 한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판별해 주는 거야. 그게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판별하는 과정이 없어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생명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사망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무슨 자라고 불러요? 죽은 자. 살아있어도 뭐예요? 사망에 거하고 있다.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이상구가 39살 때까지는 죽은 자였는데 드디어 39살 때 뭐예요? 그 생명의 복음을 탁 받아들여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상구가 죽은 자였다가 사망에 거하다가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무슨 자가 됐어? 산 자가 됐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면 이제 확실해집니다. 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자, 이 성경 말씀은 뭐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바로 지옥 간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다가 죽으면 다 어디로 간다? 무덤에 있다. 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죽음은 그 사람 천국 가서
그 사람 지옥 갔어. 그게 진짜라면 부활이라는 게 필요해야 안 해? 부활이라는 게 아무 부활을 산 거 다 끝났는데 벌써. 그쵸?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을 때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뭐예요? 판별이 난다 이거죠. 나고 그건 알곡들은 이미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무덤 속에 다 알곡이나 가라지나 다 무덤 속에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 알곡 가라지 구별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죽고 나서 지옥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무덤 속에 다 있어. 보세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아무도 지옥 천국 가서 안 가서.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부활할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곧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재림하실 것 같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형태를 보면, 이거는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겁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뭐, 오래 살아봐야 좋은 세상은 아닐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정말 악해져 가고. 예. 네. 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썩어 가고 있어. 예. 네. 그렇죠? 이거는 그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부터 철저히 썩었어요, 미국이. 그, 보세요. 지금 중국도, 시진핑이도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고, 언제 대만을 두고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이게 웃겨요. 그렇게 오래오래 살자. 그거 안 하면 좋겠어요. 자. 선을 행한 자는, 자, 선을 행한 자는 뭐죠? 성령이 그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행하게 해서 행한 자들은, 즉, 성령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성령이 없는 가라지들은 저주의 부활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건, 안 받은 사람이건, 뭐예요? 다 부활한다. 왜? 모든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무덤으로 가는 거 확실하죠? 예. 네.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불러온다.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천국 간 사람은 천국에서 내려오세요. 심판 좀 해야 되겠다. 그거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냐 하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알곡이나 가라지가 다 같이 동시에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알곡들은 예수님이 재림 딱 하실 때 어떻게? 딱 부활해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천년 후에 가라지들이 뭐예요? 부활해요. 그래서 이 알곡들이 부활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겠죠. 그렇죠? 이것들은 이 사람들은 알곡들이야. 그래서 하늘나라로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자, 뭐 한다고? 왕노릇.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천년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뭐 한다고? 왕노릇. 왕노릇 한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왕노릇 한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인상의 왕노릇, 그게 딱 상상을 해요. 여봐라, 뭐하느냐? 이런 걸 왕노릇, 그리고 막, 제일 맛있는 거 먹고, 막, 하늘나라의 왕노릇은 뭐게? 그렇죠.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데.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그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너희를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아직도 죄가 들어오지 않은 그 하늘 거민들이라고 그래. 인간들을 섬기는 일을 할 거예요. 자, 목자가 양을 섬기듯이.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사단이 주장한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이 얼마나 틀리는가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체험했어야 안 체험했어요. 이제 그 하늘나라 가서 왕노릇 할 때, 제일 왕노릇을 잘할 사람들은 암 환자들이에요. 왜? 가장 큰, 뭐예요? 고생을 했으니까.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상구 박사보다 더 인기가 있을 겁니다. 네. 암 걸렸을 때. 천국에서. 죄 없는 곳에서는, 와. 그래서, 여러분. 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은 그겁니다. 아, 여봐라! 이게 왕노릇 아니에요. 천국 왕노릇은. 왕노릇 하리라. 그리고 천년이 뭐예요? 지남에 사단이 그 감옥에서 놓여. 여기 또 사단이 감옥에 있다가. 그러니까 사단은 아직도 지옥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사단이 놓였어. 나왔어.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저주의 부활,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아까 우리 봤죠?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가라지들은 뭐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또는 저주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 두 부활이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 마귀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불렸는데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나? 아까 제가 백보자, 흰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죠? 드디어 심판이 시작됩니다. 천년 후에.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이제는 죽은 자들이 섰다.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지옥 간 사람 없어. 아시겠죠? 이제 심판대 앞에 섰다. 그 죽은 자는 누구예요? 가라지들이지. 가라지들이 죽었는데 다 부활해서 섰다. 그게 둘째 부활이야. 그게 둘째 부활, 곧 사망의 부활. 자, 이거 보세요. 책들이 펴있고, 자, 책들이 펴있고, 율법책, 다른 책이 폈고, 자,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거는 이제 맨 끝입니다. 그렇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것은 이미 알곡들은 이미 어떻게 왕노를 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년 후에 지금 이 얘기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왜 어떻게 이 심판대 위에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느냐. 그 이유는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즉 물에 바다에 빠져서 죽은 자들은 바다에서 바다가 그 사람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이 음부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들의 그걸 찾아보면 다 음부입니다. 음부. 무덤이란 말이에요. 음부도 그 저 무덤도 무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음부, 즉 무덤이 곧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자,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뭐도 음부,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그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 무덤에서 정죄를 받는데, 그래서 무엇과 무엇도 사망과 무덤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무슨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첫째 사망만 당하고 부활해서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고, 그래서 둘째 사망은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러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천년 후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너희들은 가라지였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천국 가려고 막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인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폼이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을 거부했다. 생명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네. 너희는 이제 불태워져서 없어질 것이다. 불태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즉 알곡이 아닌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서 천년 동안 예수님하고, 뭐예요? 왕노릇 하고, 그 다음에 천년이 이제 지나고, 사단이 이제 나타나고, 이제 이 사단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 보좌 심판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것은 누가 천국을 가느냐, 누가 지옥을 가느냐라는 판단을 하는 재판이 아니고 이미 성령을 거부한 가라지들이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 그 가라지들에게 어떻게 너희는 왜 영생하지 못하느냐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참 이거 보면 참 하나님은 사랑이다 싶어요. 그 이 심판 백보자 심판은 필요해요 안 해요? 사실상 필요 없어요. 다 끝났어. 끝났는데 구태여 걔네들을 어떻게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두 번째 부활시켜 가지고 다 해서 그거를 설명을 다. 근데 그 우리는 저는 교회를 일곱 개나 세웠는데 대구에도 세우고 부산에 세우고 그래 가지고 교인 수가 몇천 명이 되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왜 천국에 못 갑니까? 하는 그런 거를 다 들어주시는 거야, 들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은 나를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했다. 너희들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을 또 그렇게 하나님이 조건적이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래서 천국 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지 않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불못에 던지우면, 사단도 불못에 던지었죠. 또 누구도 거짓 선지자도, 이제는 이 죽은 자들, 다 불못에 던지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랬어요? 통곡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잘 가거라. 너희는 흙이니 무엇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죽음은 둘째 사망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죄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둘째 사망을 불못에서 이 가라지들이 당할 때 드디어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이 둘째 사망을 당하게 했구나.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럼 사단도 같이 불타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제 마태복음 보면 그 불못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이란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가라지들이 그 불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쁜 하나님이요 하고 일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참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 그건 제가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 둘째 사망의 고통,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타면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이미 이 고통을 나 대신 겪어주셨구나. 그거를 내가 왜 안 믿을까? 안 믿은 이유가 뭐예요? 사단한테 속았어. 그래서 그 사단을 보고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 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겪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잘 가거라. 아름다운 이별이 벌어지고, 그것이 끝나면, 다 태워져서 흙으로 돌아가면, 또 내가 뭐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건 완전히 다 없어진다고. 여기 살던 사람도 그렇죠. 다 즉 첫째 부활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함께 사라져버려. 보라, 처음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도 다 오염이 되고 다 모든 오염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지옥이 있을 곳이 있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며 가라지들을 어떻게 영원히 불태워 가지고 영원히 고통 죽지도 않게 하고 그 짐이 고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 많이 간다 그렇죠. 이왕 시작한 김에 끝냅시다. 여러분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가를 그 잘못된 부분을 집어서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왜 거지와 부자를 갖다 비교를 했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지들은 왜 거지냐? 왜 거지겠어요? 조상대로 죄가 많으니까 거지다. 그리고 그 거지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거지들은 다 모든 거지들은 죽으면 뭐예요? 지옥이다. 부자는 왜 부자일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다. 왜? 조상대대로 착했기 때문이다. 철저히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느 부자가 죽어도 부자들은 다 뭐예요? 그 조상대대로 다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간다. 라고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지다. 거지가 뭐예요? 거지가 천국에 가 있는 거. 아시겠죠?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거.
그것은 조상의 그 선한 행실이 너희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라고 믿는 거 웃기지 말아요. 아니다. 거지일지라도 내 힘으로는 천국에 못 가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천국에 보내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지가 있다면 그 거지일지라도 뭐예요? 천국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지가 천국에서 누구 품에 안겨 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 그건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다 부자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네?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다? 하늘에선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근데 왜 그때는 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 족보에 있는 유대인들만 천국 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아버지라. 예수님은. 아브라함 족보에 없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를 가르쳐줬어요. 그거를 풍자한 거예요. 그러지 마. 무슨 그래서 하늘에 가면 다 아브라함 품에 다 있다. 아니지. 누구 품에 있어? 예수님 하나님 품에 있지. 이런 거가 다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이거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뭐라 그래요? 목이 타서 혀가 타서 죽겠다.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거지가 어떻게 물을 찍어 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내 뭐야? 혀에 대면 아, 물이 필요하다. 자, 천국 간 사람들이 혀가 있고 그렇죠? 지옥 간 사람들이 혓바닥이 있고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믿는 건 뭐예요? 천국 지옥에 간 사람도 몸이 있어 없어? 몸이 없죠. 왜요? 혼이 가니까. 그런데 부활하니까 몸으로 가고. 그런 거죠. 혼이 가는 게 아니요. 예.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게. 예수님도 몸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래서 지금 성경을 무시하고 있어, 사람들이. 예? 저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저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뭐대로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왜?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봐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과연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이 손자, 외손자 이상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막 지옥으로 갔다. 근데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뭐예요? 저 할머니가 저기 지옥에 있어. 장구야, 목이 타서 죽었다. 할머니! 그 천국이 지옥이요. 무슨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아주, 지금,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기 가면 막, 천국이 막,
울음바다가 될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물을 찍어서 주려고 그러니까, 그건 또 거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안 된다네. 여러분, 이런 걸 다, 얼마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렇게 타락하고 유치해졌는가를 예수님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 틀렸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 또 부자가 그 이보세요. 그거를 보고 야 천국은 이런 모양이네, 지옥은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 아, 말도 통하고 야. 그럼 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거짓말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그냥 보고 부분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 성경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다 이렇게 다 성경은 철저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자가 뭐라 그래? 아 그러면 저를 좀, 내보내주시면, 거지 나사로를 좀 내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좀 보내세요.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얘들도 나처럼 똑같이, 부자들은 전부,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흥청망청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나처럼 지옥에 온다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한다고? 지옥 간다. 조건적이에요, 안 조건적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가서 아무리 조건적으로 얘기해봐야 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성경이 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믿는 조건적 지옥, 조건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야 된다. 거지가, 죽은 거지가 살아서 나가서 그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거를,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박사님 보세요. 지옥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 잘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참 답답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텔레비에 나가서 했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KBS 나가서 그 채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데 했다가 죽을 뻔했어. 예. 네. 그 축산협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 온 시골에서 다 모였어. 여의도 광장에서 KBS 때려 부신다. 그래서 제 프로그램, 제 강의를 내보냈던 PD도 죽을 뻔했어.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제가 뉴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미국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미국까지 뉴 스타트 온 환자들은 다 부자들이었어. 다 부자들, 돈이 많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이제 그때는 주로 고혈압, 동맥경화, 뭐 이런
암 환자는 별로 없었어요. 당뇨 뭐 이래가지고 다 오신데 돈 많으니까 다 이제 고혈압, 당뇨 뭐 비만, 암 환자도 가끔 있었지만 그 오셨는데 그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 돈이 많으니까 온갖 좋은 병원 다 댕겨도 안 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뉴스타트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축산협회 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축산협회 회장님이 와가지고 채식을 하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밀하게 제거하려는 생각까지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15년 지나서 제가 그 오색, 그 그린야드 호텔에서 이제 장소를 빌려서 뉴스타트한테 어떤 사람이 제가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다 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강의를 듣는 건 분명해요. 왜? 필기도 하고 그래 가끔씩. 그런데 저를 안 보는 거예요. 눈을 안 맞춰. 뭐 첫날이라서 그런 모양이다. 둘째 날이라서 그런 모양이다. 3일째까지도 저를 안 쳐다봐요. 너무너무 이상해. 그래서 오늘은 뭐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건지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의 다 끝나고 다 같이 산책을 나가는데 제가 일부러 그분 따라 붙었어. 아, 날씨 좋죠? 이래서 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뭐,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아니, 쑥이 많은 사람도 아니야. 용감하게 생기고, 사나이답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도, 그래서 그 산책 거의 2시간을 했는데, 나머지 한 15분 만에 드디어 입을 열더라고요. 박사님이 궁금하시죠? 제가 박사님과 눈을 맞추지 않는 이유가, 이 얘기를 박사님께 해드려야 될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가평군 축산협회 회장이었는데 그래서 워낙 경제적인 타격을 막대하게 입어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를 팔 수가 없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맛이 또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고기 맛이 좋을 그 시기에 출하를 해야 돈을 받. 근데 그게 다 사람들이 갑자기 고기를 안 먹는 거야. 그때요, 정말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 이상구가 누군지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랬어. 응? 그러면서 돌격대를 조직해가지고 미국까지 쳐들어가서 저를 제거할 생각까지도 했대. 왜? 저 이상구가 살아있는 한 자기들은 뭐예요? 망했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 후 3년 동안을 한국에 발자 한 발자국도 못 들은. 예상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저도 뉴 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길밖에는 없는데, 와서 자기가 한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더래. 근데 그 사람이 온 게 아주 악성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면 혈압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죽을 생각도 하지. 그래서, 아, 그랬었냐고. 그래서 이제 점심도,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다 풀렸어.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고혈압으로 뉴 스타트 오시면, 솔직히 말해서, 이 혈압, 당뇨는 금방금방 차이가 나버려요. 네.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뭐 한 3, 4일, 5일, 그런 혈압약 끊고 그래요. 당뇨약도 끊을 수 있고. 근데 이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혈압이. 성격이 대단하시고. 근데 그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같이 웃고, 아, 이제는 마음 푹 놓고 제 얼굴 쳐다보고 강의 들으십시오. 아, 이제는 그러겠대.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점심 식사하고, 한 오후 3시쯤 됐나? 누가 방문 똑똑 두드려. 문 열어보니 그분이야. 왜 그러시냐고 했대. 박사님. 혈압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 잘 회복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이런 게 속에 들어있으면 유전자가 생기를 전체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세요. 풀라면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그게 다 풀려요. 자, 이래서, 아, 여러분, 죽으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이제 됐죠. 예. 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 지옥 뭐 이런 거는 실제로 있는 거라도 다 옛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거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푹 놓으시고 얼마나 간단한 복음입니까? 이미 나의 구원은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성령을 받으셔서 그것으로 인치심을 받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고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성령께서 또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약 그때 죽어 있다면, 무덤 속에 있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가서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았고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합니다. 유전자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